우리 대부분은 자동차를 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몸 안에 있는 운전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몸과 우리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헤드라이트는 도로 앞을 비춥니다. 헤드라이트 자체는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자신이 어떻게 빛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 빛은 배터리에서 오지만 헤드라이트는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에도 비유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의식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체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뼈를 형성하며 심장을 뛰게 하고 필요한 체액을 분비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경 쓰는 표면적인 자아 아래에 나보다 더 진정한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자아를 알아차리면 그 자아는 단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연결고리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무화과는 엉겅퀴 위에서 자라지 않고 포도는 가시 위에서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주의 표현으로서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여러분은 그저 단순히 우주의 산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우주이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온 우주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철학자 앨런 왓츠는 우리 각자의 자아가 실제로는 깊은 우주의 일부이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근본적인 진실에 다가서면 우주를 이루는 이 미지의 존재가 사실은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앨런 왓츠의 강연을 통해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우주로 나갔다가 돌아온 우주 비행사에게 천국에 가서 신을 보았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고 대답한 옛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신은 어떠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의 대답은 흑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매우 심오합니다. 제가 아는 한 수도사의 인생의 시작은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프랑스 철학자 알리 베르그송의 생명력에 대한 이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였지만 그의 철학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이러한 사상가들이 사실상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주장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은 대부분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지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면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우주의 산물일 수 없습니다. 마치 무화과는 엉겅퀴 위에서 자라지 않고 포도는 가시 위에서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주의 표현으로서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여러분은 그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일 수 없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면 우주 자체, 우주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폴틱이 말한 존재 근거는 지성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며 색과 형태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그 밑바탕을 이루는 흰 종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책의 글자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글자가 쓰여 있는 페이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실체, 즉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둠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별들이 우주에서 빛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이제 별들이 단순히 밝은 점들이 아니라 우주의 함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주를 활동 없는 공허한 공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우주가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공간은 우리의 의식과 같아서 아무도 의식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 본질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의식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우리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없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신비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미지 뒤, 어머니의 이미지 뒤, 심지어 빛의 이미지 뒤에도 접근할 수 없는 무엇이든 존재를 위해는 공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오하고 심연의 어둠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의 디오니시우스는 이를 빛나는 어둠이라고 불렀고 나가르주나는 공허함, 샹카라는 모든 개념을 초월하는 브라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신론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는 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의 태도를 반영한 심오한 종교적 관점입니다.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면 우주의 근간이 되는 이 미지의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나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 혹은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알 수 있다고 상상해도 왜 그런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 다른 누군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깊은 신비의 핵심이며 믿음의 태도는 이 신비를 추구하거나 쫓는 것을 멈추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주변 세계와 분리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립된 인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도록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생태학자들이 설명하는 인간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서 온 우주가 함께하는 행위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부로 움직이듯 우리 각자도 우주의 일부로서 움직입니다. 이건 운명론이나 결정론과는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삶이 당신을 어디론가 밀어붙이는 꼭두각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운명론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고 삶이 자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운명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삶에 끌려가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 깊은 곳에는 온 우주가 존재하며 이 우주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모든 행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듯 이를 표현하죠. 우리는 자신이 오로지 피부 안에만 존재한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을 환경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여기는 환상에 빠져
주변 환경을 학대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부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체 외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적으로 여기고 정복하려는 태도는 종종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착취하며 사랑과 부드러움, 존중의 태도로 대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에이커의 숲을 베어 신문지로 만들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무의미한 정보의 일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을 적절히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대하는 것에 대한 복수로 우리 역시 세상을 발로 차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단지 의식적인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새로운 의식 수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도로 앞을 비춥니다. 헤드라이트와 연결된 전선을 비추지 않죠. 어떻게 보면 헤드라이트 자체는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자신이 어떻게 빛을 발산하는지 모릅니다. 그 빛은 배터리에서 오지만 헤드라이트는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에도 비유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의식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지만 그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신체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뼈를 형성하며 심장을 뛰게 하고 필요한 체액을 분비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경 쓰는 표면적인 자아 아래에 나보다 더 진정한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자아를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그 자아는 단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불가분의 연결고리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 은하계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함수와도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주를 보고 또 보고 또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고 탐구할수록 어느 날 여러분은 언젠가 환상에서 깨어나 왜 저게 나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동차를 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몸 안에 있는 운전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신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몸과 우리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배운 자연에 대한 이론은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다른 시각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도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힌두교 사상의 기본은 세계가 마야라는 생각입니다. 마야는 산스크리트어로 마법, 환상, 예술, 연극을 뜻합니다. 이는 자연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관점이며 모든 것이 마야, 즉 환상이나 연극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죠. 힌두교에서는 우주의 본질을 아트만 또는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보편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마치 라디오를 들으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 근원적 자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 음악,
소음 등은 스피커의 진동에서 비롯되지만 그 본질은 라디오의 깊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모든 소리는 사실 스피커와 진동판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그 소리들은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 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단지 진동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역시 모든 감각적 경험이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깊은 자아의 진동이며 우리 모두는 이 자아를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자아를 공유하며 우주는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리 모두인 척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빛의 원천은 우리의 눈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눈이 없다면 태양조차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무의 단단함은 여러분의 부드러운 피부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나무는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존재가 느낄 때만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공기 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고막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유기체로 존재함으로써 전체 우주를 소환하여 빛과 색, 딱딱하고 무거운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화적 관점으로 볼 때 19세기 말 우리는 우주의 거대함을 발견하면서 마치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발견한 결과였죠. 우리는 우리 은하의 한 구석에서 위치한 태양계의 작은 행성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은하조차도 우주에서 보면 매우 작은 은하에 불과합니다. 이 발견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우리는 결국 실제로 전혀 중요하지도 않았고 신은 거기 없었고 있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실상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근시안적 시각입니다. 이 작은 행성 위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생명체들은 자신들의 경이로운 유기적 구조를 통해 우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곳을 넘어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양자 덩어리로 남겨져 있을 우주인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작고 재주가 많은 생명체가 단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인 것은 아닙니다. 이 작은 행성 위에서 이 작은 생명체가 성장해 나가는 모든 것이 곧 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우주와 다르다는 가설을 세우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 우주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이 바로 우주라는 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다른 것들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부르는 자기와 다른 것들은 앞면과 뒷면처럼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둘은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지만 그 둘이 하나의 자석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성 자체를 자신과 다른 것들로 경험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S극을 마스터하려면 N극이 있어야 하고 N극을 마스터하려면 S극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우주가 여러분의 쇼임에도
여러분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알고 있는 것은 창문을 내다보기만 해도 지구가 평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걸 그에게 인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일한 위도를 따라 서쪽을 향해 계속해서 직선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식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종종 환영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생각에 깨달음은 우리가 상식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여러 가지 확고한 관념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관념들은 종종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도 이 점을 반영해 줍니다. 흔히 사용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 는 것입니다. 이는 삶을 마치 우리가 낯선 이방인을 마주하는 것과 같으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방인이나 외계인처럼 느끼도록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인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가? 라고 말이죠. 단지 널리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문화의 근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상식을 발견할 것이고 이 새로운 상식은 여러분에게는 명백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 말한 이유로 빛과 전파에 따른 곡률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몇 년 안에 우리 자신과 우주가 하나라는 사실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것이 될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는 기술을 좀 더 상식에 맞춰가면서 우리가 접하고 사는 환경을 증오하는 대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모든 존재, 특히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인간은 우주 뒤편에 있는 근본적인 현실의 표현이자 변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의 거품 속 무늬나 산의 윤곽, 나무의 결, 대리석의 무늬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미학적으로 완벽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실수는 없죠.
식물을 연구할 때도 곤충과의 관계를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식물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해 다양한 유기체들이 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태계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세계를 벗어난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생명체 없이는 어떠한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적이 없다면 동족이 지나치게 번성하여 결국 자신들을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생태계는 지나친 번성은 스스로를 해치기에 천적도 있어야 하고 동족도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적에 의해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지치기 되고 조정됩니다. 혈류에서 미생물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몸속에서 미생물들 사이의 갈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내부에 일어나는 갈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며 어떤 부분이 이기거나 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묘한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조율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관점과 이익을 대변하고 때때로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겪는 승리와 패배, 건강과 질병은 우리의 당파적인 행동의 결과일 뿐이며 사실 인간의 행동은 자연의 다른 모든 현상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실수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수 자체뿐만 아니라 실수를 한다는 느낌까지도 포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악 또한 우주의 균형 속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을 전부 없애려고 시도할 경우 우주의 이러한 완벽한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밝은 인물이 나타나려면 어두운 환경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무질서는 질서가 나타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인생을 경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춤이 되고 게임이 됩니다.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회전하는 물고기들은 더 이상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돌아다니며 춤을 추며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깨어날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불쌍한 나인 척 계속 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기 모여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강의를 듣고 있으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깨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지하지 않은 깨어남에 대한 일종의 시시덕거림으로 스스로를 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진지하지는 않지만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 깨어나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여기 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온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이 우주이며 모든 순간을 창조하고 있다는 놀라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온 우주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부로 움직이듯
여러분의 삶에 이끌리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과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과거에 시작됐다면 그때는 지금이죠. 지금도 여전히 지금이고 우주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으며 지금부터 배의 물결처럼 뒤따르고 있고 배의 물결이 사라지면 과거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착각에서 깨어나서 흑과 백, 자아와 타자,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이방인이 아닌 이 세상의 근본적인 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부분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소속감과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돈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키우지만 그 위에 군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이루었을 때 그 공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내려놓고 타인을 신뢰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밤새도록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일을 맡겨 그들이 그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6시에 일어나길 원한다 고 마음속으로 말하면 마치 알람시계처럼 여러분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합일의 원리입니다.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우주에 대한 권력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주를 방해하고 적대시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와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우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보자 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위대한 돈은 모든 것을 돌보고 사랑하면서도 그것들을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우주에게 내맡기고 그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신과 우주를 뗄 수 없는 하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진화의 뒷받침을 받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진화의 방식입니다. 이는 다시 우리가 있는 이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포의 발달 과정에서 보듯 항상 기존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조직 방식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자기 희생 없이 이루어지며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통제를 맡기고 지배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식물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중국어로 자연을 의미하는 쯔자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자유롭게 꽃을 피우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자연은 그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대처럼 위계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자발적인 과정에 명령을 내리려 하면 그 과정은 멈춰버립니다. 깊고 멀리 있는 존재의 본질과 구조는 바로 현실 자체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현실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전율을 일으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와 모든 별들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축제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주는 축제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축하하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일에 깊이 몰입하며 그것을 단순한 일이 아닌 놀이로 인식하는 순간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깊은 비밀입니다.